자, 이 세 분을 언제 보나 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면 엄청 든든할 것 같고 옆집에 살고 있으면 친근할 것 같고 친구로 알고 지내면 완전 좋을 것 같은 의사계의 아이돌이죠. 예, 닥터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자, 노튜브 스타 의사계 아이돌. 네. 자, 닥터 프렌즈의 이낙준, 우창윤 그리고 오진승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카메라 보고 한 분씩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프렌즈에서 내과 전문의로 하고 있는 우창윤입니다. 내과 전문의. 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네. 저는 뭐 또 원래 히든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간 텃세 있네요. 선생님 지금 약간 텃세가 부리네요. 네, 제가 또 데려왔잖아요. 제 친구들을. 뭐 하나 더 붙이네요. 장난 아니었어요. 밖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들어와서도 2부 시작할 때 로고송 나올 때 이제 시작하니까 조용히 해. 그랬는데 사실 광고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줍잖게 아는 척하다가. 밖에서도 저희한테 다르다. 조금 다르니까. 여기 예능 느낌이니까. 잘해라. 아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진승 쌤이 워낙 일요일에 진중한 캐릭터로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제가 소개할 때 이제 의사계 아이돌이다라고 했는데 그 어쨌든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닥터 프렌즈를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각자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본인은 오진승 선생 본인 요정이라고. 진승이는 약간 메인이긴 한데요. 아 그래요? 센터 약간 센터끼가 있는데. 저희 센터다 그럼. 네. 아 진짜? 네. 센터. 센터고요. 진짜 약한 아이돌이네. 약하다. 너무 약하다. 진승이 센터 세우니까 너무 약해. 보통 센터는 약하죠. 아무리 약한 아이돌 내에서도 제가 센터입니다. 아 진짜? 네. 저는 그 왼쪽에서 지력을 맡고 있는 캐릭터. 지력. 제갈량 같은. 낙준 씨는? 이낙준. 끼어팔기 역으로 양쪽에서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 웃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그 뭐 또 다른 부캐가 또 있으시다고. 아 부캐요? 네. 네. 그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웹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약간 지치신 게 아닐까. 그건 아닌데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쳐 보이셔가지고 오늘 요즘 부쩍 거북이도 기르려고 하고 아이들과 아이가 또 둘이 있다고 양약주 선생님은 아이가 둘인데 거북이까지 키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애들이 애를 키워봤으면은 뭘 키우겠다는 생각 안 할 텐데 자꾸 뭘 사달라 그러고 키우는 건 아빠 몫이야. 그치 혼자 닦고 막 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닥터프렌즈 새 의사쌤께 궁금한 점이나 미담 아시는 게 있다면 보내주시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선생님들께서 사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책이죠. 내 이웃집 의사친구 닥터프렌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러 오시는 분들 드물거든요. 네. 원래 나오고 싶었는데요. 방송법에 의해서 책 홍보가 아니라 저희는 딘딘 1주년 축하. 맞아요. 축하는 지난주에 했어요. 저희가 홍보는 여기서 방송법상 멈추고 이제 간접 광고를 몇 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지 씨가 닥프 보려고 고릴라 처음 깔았어요라고 해주셨고요. 이승희 님이 베이징에서 방송 듣고 있는 요정쌤 팬입니다. 긴 격리 기간 동안 닥터 프렌즈 너튜브 영상 보면서 유쾌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닥프 쌤들. 그리고 이민영 님이 쌤들 오늘 드레스 코드는 무채색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짠 듯이 약간 좀 색이 없는 옷들을. 검색 회색이네. 없는 곳에서 돌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아니 약간 낙준 쌤은 원래 캐릭터가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운돼 있네요. 약간 디프레스돼 있는. 요새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좀 몸이 지친 상태여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아 요즘 헬스에 빠지셨구나. 얼마 몇 개월이나 되셨어요? 9개월 정도 됐어요. 9개월? 많이 됐더라고요. 9개월? 근데 이게 없는 근육을 쥐어짜는 게 원래 더 힘들거든요. 고통스러워요, 고통. 진짜 말랐었거든요. 아 원래 그럼 지금 증량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 6kg, 7kg 쪘더라고요. 요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배도 같이 나와가지고 얼굴에 한 1kg 찌고 배에 한 2kg 찌고. 요즘은 거의 만나면 운동 얘기만 하고. 진짜. 김종국 씨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식단도 하시고 오해하시겠다. 뭐 보이는 라디오 뭐 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아 그렇지.
9개월 네. 오, 원래 진짜 마르셨었구나. 네. 평생을 약하게 살아와가지고 좀 텐션 좀 업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이 11시 반 시간대에 딱 맞는 목소리긴 해요. 네. 자, 세 분이 닥터 프렌즈라는 이제 너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구독자가 73만 명입니다. 야, 네. 유명 인사예요. 네. 진짜 유명 인사죠, 사실. 네. 73만 명이 구독자면. 네. 네. 어제 길 가다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 저 우진승인데요. 저 최근에 있었어요. 최근에. 어디서? 아, 역시 우리 센터. 영원히 할 건가 보다. 청담동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랬나? 두 번째인가요? 뭐, 말씀해 보세요. 어, 검은 세단을 타고 누가 이렇게 싹 지나가시다가 네. 창문 열더니 여자 네 분이 검은 세단 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닥터 프렌즈, 닥터 프렌즈!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아, 진짜? 네, 네. 약간 초등학생 놀리듯이 닥터 프렌즈! 어, 그러니까 뭐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쓱 그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랬고 또 다른 분들 뭐 낙준 쌤이나 창윤 쌤 최근에 있어요? 우창윤 쌤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알아 하루에 한 번 자기 알아보는 사람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닥터 프렌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요. 안 나올 때까지 안 들어올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아, 네. 아, 아니고요. 그거 아는 병이거든요, 제가. 겪었던 병이거든요. 아, 진짜요? 고치기 힘든 아니요, 병인데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이고요.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네. 병원에는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한 번씩 이제 보시고 이제 이야기 걸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네. 또 선생님 보고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의학 정보에. 아, 그렇겠다. 네. 낙준 쌤은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저는 올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헬스를 같이 있을 땐 알아보는데 네. 혼자 있으면 뭐. 가끔은 제일 근데 뭐 동네에서 누가 알아보거나 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알아보거나 유명했다. 그런 것들. 되게 약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네. 알아보고 싶다. 아, 이런 걸 꼭 더 안 나온다고요? 아, 죄송한데. 아, 더 안 나온다. 더 안 나온다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고. 그래도 닥터 프렌즈 맞죠? 이렇게. 사인 좀 한다면 대출 사인 아니라 그냥 개인 사인 아니에요. 네,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네. 이게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는데 누구 어쨌든 책이 공동이니까 네. 누가 가장 좀 늦게 나오는데 큰 원인을 제공을 했는지. 자진납세 하세요. 네, 예, 저 오진승. 아, 본인이에요? 왜왜 예, 왜? 뭐 게임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병원도 해야 되고 뭐. 라디오도 해야 되고 이래서 딩동댕 유치원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일이 좀 많아지기도 했는데 네. 저도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자꾸 일을 미뤄서. 아, 근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개월이나 늦게 나온 거예요? 몇 개월까지는 아니잖아요. 1년 정도? 진짜? 1년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완고 탈고하고 나서 1년이 더 진짜? 아니 근데 또 지금 낙준 쌤은 막 부업으로 이제 글도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늦게 나왔다는 거는 좀 진짜 막 지금도 막 분노가 막 내가 오늘 왜 다운됐나 했더니 아니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 책이 쓰는데 네. 진짜 오래 걸린다고. 2년이나 걸렸어 이래서 아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했는데 본인 때문에 2년이 걸린 거예요. 혼자 2년 걸렸어요. 진승이 명상록 쓰는 줄 알았어요. 에세이가 아니라 자기 인생 반추하고 거의 난중일기요. 아니 게임도 혹시 같이 만드셨어요? 네, 같이 만들었어요. 게임 좀 괜찮다고. 아, 저희 아주 재밌게 하고 네. 있는데 저도 한번 혹시 관심 게임 상황 있으시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게임 상황 예, 괜찮습니다. 지금 책은 어느 정도 오진승 선생님 한 2세까지는 좀 생각을 하던데 어때요? 두 분 의견. 이낙준 선생님이 사실 좀 책은 약간 네. 게임은 제가 총괄 프로젝터라면 네네.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책은 총괄하고 네. 있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책 반응이 좀 증세요? 네. 어렵죠. 아, 증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장이 어려워. 이거 끝나고 제 강원도 또 가서 이제 또 뭐 현장에서 또 한 다음에.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구독자분들이 한 권씩만 사줘도 베스트셀러인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막 게임 나왔지 뭐 네. 나왔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구독자분들도 좀 생각보다 구독자분들도 칼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책 이제 읽어주신 다음에 네. 읽어주신 분들이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썼으면은 1세는 다 팔리겠죠. 아니 궁금한 게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낙준 선생님이 일단 총 3장인데요. 네네. 1장은 이제 저희 셋이 왜 모였는지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된 네네네. 건지 너튜브 약간 예. 너튜브 예. 출사표 같은 내용이고 네. 2장은 이제 각자 과에 대한 이야기들.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에 대한 질환, 뭐 정신과의 질환,
그다음에 뭐 내과 질환 관련해서 썼고 네. 3장은 뭐 이제 의대생 때 얘기랑 인턴 레지던트 때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 그쵸? 잠깐 들었는데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내가 왜 이걸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는데 네, 그러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장에서 하는 이야기도 네.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대중의학이라는 아~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아 거기는 네. 좀 중요하네.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외식할 때 네. 어떻게 먹는 게 더 좋을지. 좀 몇 군데 정도 스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뭐 이거 괜찮다. 배달 음식 한번. 그거 네. 너무 좋아 그 얘기.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앱 같은 걸로 네네. 음식 시킬 때 보통 이제 맛이랑 가격만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건강까지 챙기자는 건데 뭐 짜장 짬뽕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저희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게 짬뽕이에요. 짬뽕 압승이고 뭐 부먹 찍먹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찍먹이 압승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 왜... 부먹 찍먹이 찍먹이 압승. 압승이죠. 왜요? 이게 그 생각보다 소스에 단당류 이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게 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찍먹이 적어요. 생각보다 칼로리 차이도 많이 나고 단당류 섭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찍먹이고 칼국수도 네. 칼국수래. 그 짬뽕도 네. 면 먹기 전에 거기에 있는 야채랑 해산물 건져 먹으면은 몸에 더 좋아요. 진짜요? 네. 오. 왜 그런지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잘 파네.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네. 책에 나와 있어요. 쓰고 있는 이야기 다 하는 줄 알고. 진짜. 이거 다 그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인데.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 네. 자, 홍보 끝내고요. 자, 세 분의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진승쌤을 뺀 두 분이 친구였고 네네.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창현쌤이랑 진승쌤이랑 만나고 자대 가서 낙준쌤이랑 진승쌤이랑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닥터프렌즈가 생긴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딱 셋이서 좀 궁금한 게 야 우리 닥터프렌즈를 우리가 해보자 라는 의견을 어쨌든 누군가 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 이 의견을 던진 주도자가 누군지. 일단 약간 이낙준 선생님이죠? 처음에. 네. 그러면은 세 분이 친해지고 몇 년 있다가 그 이야기가 나오신 거예요? 한 3년? 2년? 예. 2년 반? 예. 꽤나 긴 시간은 아니네요. 셋이 다 친해진다면 3년 정도 지난. 예. 좀 막 군대 있을 때 너튜브를 시작하는 게 좀 어려워서 약간 그때 얘기만 나오고 이제 전역하면서 이제 딱 올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클 줄 사실 모르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특히 뭐 우리 진승이는 뭐 그냥 망할 줄 알았대요. 저는 망할 줄 알았어요. 이 컨텐츠가 둘이 막 하자 그래서 네. 또 친하니까 네네. 또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 이 둘은 꿈이 커요. 진짜 꿈이 큰 사나이. 나한테 막 이제 우리 시작했고 구독자 100명인데 막 10만 간다고 막 그러고 막 앞으로 뭘 하자 컨텐츠 뭘 만들자 계속 그래서. 얘는 너무 꿈이 크다. 아니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너튜브 하시는 거를 가끔 이렇게 네. 뜨길래 보잖아요. 네. 그럼 썸네일 자체가 어그로가 너무 신박해. 뭔 말인지 알죠? 의사 선생님이 물 건강하게 먹는 법.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진다고요? 이런 썸네일 하면은 안 눌러볼 수가 없는 없어. 거야. 막 피부과 선생님들이 약을 잘 팔더라고. 피부과 선생님들을 썸네일은 안 누를 수가 없게 만들어요. 네.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좀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좀 조금 더 빨리 구독자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뭐 너튜브 시작하시고 좀 다투신 적은 없는지? 정말 다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세 명의 무리가 있으면 꼭 한 명은 약간 이렇게 좀 항상 좀 그 좀 찬 대우를 받잖아요. 보통 그런 경향이 있죠. 뭐 여행을 셋이 가도 보통 한 명이 좀 그렇고 좀 삐졌거나. 저희는 근데 진짜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익 관련해서도 괜찮았고. 수익 관련해서도 네. 뭐 아직 그렇게 뭐 나눌 만한 그렇게 큰 욕심을 낼 정도는 아니어서. 같이 생기려면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욕심이 그렇게까지 안 생겨. 예. 아니 다 같이 좀 다운된 적은 있는데요. 그렇죠. 다시 다 같이 업된 적도 있고. 다 같이 업된 적도 있고. 아니 이제 뭐 광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액수가 좀 있는데 누구는 하자, 누구는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콜이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누군가가 하지 말자고 하면 보통 안 해요. 어 진짜. 네, 셋 중에 한 명이 하지 말자 그러면은 안 하는 쪽으로. 그게 나머지가 벌이가 좀 괜찮아서 그런가? 다른 벌이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이게 본업은 아니고 약간 부캐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네. 보너스 같은.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사실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너튜브도. 네. 뭐가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메인이에요? 본인들의 병원이 메인인지 아니면 이 너튜브가 네. 메인인지. 왜냐면 선생님 오진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네, 네. 또 개원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메인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 있을 때마다 네. 제가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어, 아, 저희가 그 인터뷰를 다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닥터 프렌즈는 일이 아니다. 놀이다. 아, 예. 즐겁다. 얼마 전에 힘이다. 근데 오늘은 좀 일이라고 했잖아. 오늘은 좀 벅차다. 힘들다.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아니 나한테도 네. 아 오늘 촬영하고 왔어. 막 이럴 때 놀다 왔는데 왜 아 네.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는 건데 왜? 그러니까. 네. 하루 종일 노는데 힘들어. 지난번에 촬영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아, 좀 야 그냥 우리 좀 끊고 좀 놀면 안 돼? 그랬거든요. 했더니 너는 일이 아니잖아. 하루 종일 노는 거라며. 막 둘이 또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그냥 라이브 키고 네. 있어도 괜찮겠네요. 진승이는 일이 아니니까. 일이 아니니까. 네, 지금 집에다 세팅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진짜 이상하게 방문을 안 열어주네요. 놀이면은 너무 네. 좋은 걸 찾으셨네요. 그쵸, 그쵸. 선생님. 천직 천직. 천직. 자, 낙준 선생님이 신청해주신 손호영의 너라는 책. 이거 신청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뭐 책 얘기하러 나왔는데. 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원 사이트에 책 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상단에 뜬 건지. 이게 안 뜨더라고요. 주제, 책, 노래 막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 노래 그리고 들어본 노래요. 아 좋습니다. 확실하네요 목표가. 네. 그래서 70만 구독자를 달성하지 않았나. 네. 자 그럼 저희는 손호영의 너라는 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진짜. 아 방금 아 노래 좋네 오진 선생님. 아우 노래 좋네 책이라는 향기. 진짜 맞는 단어가 책밖에 없어. 너라는 책 손우영 책만 네, 생각하고 있어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모바길 오늘은 닥터 프렌즈와 함께 하고 있고요. 닥터 프렌즈 새 의사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아가지고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쓰신 책이죠. 내 이웃집 의사 친구 닥터 프렌즈를 보내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책 내 이웃집 의사 친구 닥터 프렌즈 이거 누가 정한 건지. 이낙준 선생님이 이제 총괄이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직접 정하신 워딩이에요, 이게. 아니, 뭐 제목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네. 2년 동안이니까 네. 정말 많이 물어봤겠죠. 네, 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편집자님이랑 네네. 둘이서 일단 닥터 프렌즈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네. 혹시 뭐가 좋을까요? 이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의 이웃이라. 아니 이게 좀 워딩 자체가 약간 상술이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내 동네 안 살잖아. 저희의 진심인데. 아 근데 뭔가 약간 친근해 보이는 게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님이 네. 의견을 주셔가지고 오케이. 역시 편집자분은 확실히 다르시네요. 네. 네. 이웃집 친구. 이웃집 의사 친구? 내 이웃집 중에 의사 친구 이 세 분이 없는데. 요즘 이웃집이란 말도 사실 잘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긴 그치, 한데. 근데 뭔가 좀 정겹잖아. 예, 정겹잖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아니 그 의대를 나오셨어요. 예. 아 맞다. 두 분은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저희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나오신 게 좀. 표정이 밝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미 자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낙준 쌤은 딱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할 일 다 하고 와가지고. 좀 우리가 한 8시였으면 오히려 좀 밝게 왔을 텐데. 아 8시 좋다. 심지어 10시에 교대했어. 아 그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둘은 약간 사랑꾼이라. 네. 뭐 그냥 잘 지내요. 부부 아이들. 부부가 원래 잘 지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진승 쌤이 아무래도 정신의학과다 보니까 또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근데 좀 보면은 되게 부럽다. 이 부부들 사는 거 보면. 선생님 아셔야 되는 게 사랑꾼이니까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딘딘 씨랑 저는 왜 아직 못했죠?
사랑꾼인데? 같이 역지 말아주세요. 아. 그러네. 센터님이 네. 좀. 아니 우리 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은데 네.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좀 어떠셨는지. 왜냐면 진승 쌤은 저희가 알기로 전교 1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아.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그냥 적당히 잘하는. 전교 몇 등 정도? 글쎄요, 저는 비평준이어가지고 비평준 지역이었어가지고 모의고사는 뭐 잘 볼 땐 잘 보고요. 잘 볼 땐 어느 정도? 잘 볼 땐 1등 할 때도 있었는데 못 볼 때는 엄청 못 보기도 하고 저는 좀 편차가 심했어요. 1등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 학교에서 아니요, 1등 아니면? 그렇죠, 학교에서 1등 한 적도 있는데 이제 편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는. 네. 낙준 쌤은 맞다. 어느 정도? 아 저도 전교 1등이었습니다. 아. 네. 저희랑 똑같네. 전교 1등이 두 명이나 게스트로 있는 라디오. 와, 대단하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학창 시절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시간 동안 저는 논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학창 시절에 그만큼 노력을 시간을 뜻깊게 쓰신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보상받는 느낌이고 저는 그 보상 그때 놀았던 보상을 지금 갚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랑 생각이 다르네요. 아 그래요? 어떠세요? 저는 열심히는 맨날 진진님 네. 엄청 부러워하는데. 네. 아 그래요? 나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 얘도 엄청 열심히 일해요. 아 그러니까 엄청 지금 눈에 게임, 보이지 않을 게임도 뿐이지. 게임도 만들고 책도 쓰고. 아 이 형은 욕심. 유튜브하고 욕심이는 책은 왜 안 썼어? 아 그게 아직 남아 있네. 이게 안 풀리더라고. 이제 빨리 막 좀 이게 2세 3세 가야. 사실 네. 책이 만약에 진짜 네. 막 진짜 너무 너무 잘 팔리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아, 상관없. 그럼 잊혀지겠죠. 네. 그런 건. 근데 이제 또 좀. 아니 며칠 안 됐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며칠 안 됐어. 모르는 거예요. 언제 네, 터질지 네, 모르는 몰라요? 것처럼. 네. 세 분 다 네. 약간 일탈, 약간 반항 이런 거를 좀 학창 시절에 하셨는지. 이낙준 선생님이 사실 좀 했을 것 같아. 네. 눈빛이 약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날카로워요. 붕어빵 장사하고 그랬었잖아요. 아 붕어빵 아니고 군고구마. 진짜 군고구마 그거 약간 동네에서 노는 형들이 하는 건데. 그게 그 네. 동네 이제 잡고 있는 네. 형은 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빌려야 돼요. 맞아 그것도 약간 내림이잖아요. 네 이게 내림이고 우리 구역이 정해져 있어. 맞아 무슨 형이 미국 갱스터처럼 이 구역이 있어 내 블라고.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고구마도 거기서 사야 돼. 오. 그 형한테 사야지 딴 데서 사면 안 됩니다. 약간 프랜차이즈 개념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해. 그럼 이제 거기서 하고. 오. 네. 거기서 원재료의 품질을 좀 보증해 주시는 거니까. 뭘요? 원재료의 품질을. 아, 품질을요?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처럼. 굽는 법도 다 가르쳐 줘요. 네. 근데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근데 걸려요? 이게 혼자 해야 버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했잖아요. 넷이서 하면은 또 앉아서 배고프다고 막 우려 팔아 댈 거 구워 먹고 막 이러면은 남는 게 네 명이서 해서 한 만 원? 2만 원? 나눠서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나누지 않고 합쳐서 2만 원 그래요? 이게 막 겨울에 PC방 주말에 막 계속 했는데 그냥 추억 쌓으면서 한 시급 네네. 아 일당으로 한 5천 원 받는 정도 일당 5천 원 안 좋은 구역을 배정받은 거 아니에요? 약간 동선이 좀 아니야 거기가 원래 잘 되는 데야. 아 원래 핫한 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먹어가지고 조금 약간 낙준 쌤이 이제 약간 그런 거를 하셨고 네. 좋습니다. 저희는요 3부로 돌아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3부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예. 네, 3부로 돌아올게요. 예.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딘딘의 뮤직하이. 자 무박일 저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닥터프렌즈의 이낙준, 우창윤, 오진승 선생님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는데 그 전에 좀 오프 때 했던 좋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처음 하는 것처럼 해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2000몇 년도 이후에 네. 어, 2000년 이후야. 2000년 이후에 네네. 지금 21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네네. 전국구 스타로 얼굴을 알려진 스타는 연예인은 새로 얼굴을 등장한 사람이 전국구 스타가 된 사람은 딘딘이다. 아, 딘딘 한 명이다. 그거를 또 낙준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딘딘 막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네, 사석에서 네, 네. 스승님 스승님 그래요? 그래요? 예능 스승이다. 이제 인정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니 네. 이낙준 선생님이 제가 아까 처음 뵀을 때부터 좀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했는데 역시 큰 가르침을 알고 계신 큰 뜻을 알고 계신 선생님이시네요. 닥터 프렌즈가 왜 잘 되나? 네. 보니까 이낙준. 큰 기둥이 이끌어간다. 그러시네요. 겸손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야, 이게 딱 눈이 열려 계시네. 아. 아까 날카롭다고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게 다 보려고 하는 거지. 20세기 이후에 이런 얘기는 진짜 정말 큰 칭찬입니다. 진짜.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신진식님께서 예. 내 정중 낙준이 맞지? 목소리도 그대로지만 말투가 너무 똑같아서 한 번에 알아봤네 해주셨는데 내 정중 학교 신진식 네. 알겠다 누군지 진짜요? 아, 진짜요? 같이 고구마 그 멤버가? 아니야 좀 친분이 있는 분이었나요? 아니면... 같은 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면은 그때는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프로는 공부했으려나? 어쨌든 딱 바로 알아보시네. 목소리 말투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2936님이 세 분 MBTI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분 중에 MBTI CUT도 있나요? 해주셨는데. CU가 있나? CUT. 큐트. 이런 거 봐야 되는구나. 못 따라가겠네. 네. 저는 ESFJ인데요. 네. 이게 좀 되게 감정적이고 좀 섬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런 게 성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보다 내 편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나 친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네. 뭐 좀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낙준 선생님은? 저는 ENTJ입니다. ENTJ? 계획하고 루틴대로 해야 될 것 근데 1년이 늦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내가 계획한 이게 있는데 막 이낙준 선생님은 웹소설을 쓰는데 하루에 또 뭐 하루에 몇 개 쓰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운동하고 이런 게 좀 루틴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지고 대단하시다. 그리고 뭐 강연이 주어지면 그날 다 해서 보내요. 역시 닥터 프렌즈의 기둥은 다르다. 역시 우리 창윤 선생님은? 저는 ENTP. ENTP? 네. 다 2인으로 2네요. 다 2네요. 논쟁 좋아하고 좀 그렇다고 하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MBTI가 이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MBTI 네. 그 테스트 하는 게 원래는 진짜 전문 테스트기가 있고 테스트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만든 거다라는 맞아요. 썰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그렇게 질문 수가 많지 않고 네. 간이형으로 약간 흥미 위주인데 실제로는 좀 질문지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MBTI가 막 아주 뭐 정신과적인 검사로 쓰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걸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문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약간 마음에 드는 문자가 오면은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솔님이 현실에서 의사 친구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팁 좀 주세요 해주셨는데 사실 주변에 의사 지인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어릴 때 몰랐는데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예. 그게 어디서 만나야 되나요? 일단은 요즘은 너튜브로 활동하는 의사분들이 많으시고 네네. 요즘 진짜 활발하게 소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사로 활동하시는 너튜버 분들한테 우리가 친해지려고 뭐 댓글 단다고 친해지진 않잖아요. 근데 또 많이 달아주시면 친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미팅 때 이렇게 뵀던 우리 구독자 헬프님들 진짜 이름도 외우고 얼굴도 뵙고 오늘도 뭐 몇 분 이렇게 또 들어와 계시더라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어디서 놀아요? 어디서 놀아요? 아 그렇지. 아 진승 쌤만 그거지. 네. 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곤란하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책 파는데 그렇게 큰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 서점.
서점. 아, 서점에서. 서점. 아. 서점 많이 가요. 강남역 쪽 아니면 종로 네. 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점 이름 잘 말해라. 예. 예. 자, 홍수라님이 의사쌤들이 대부분 환자분께 친절하잖아요. 세 분도 그러시죠? 근데 궁금한 게 부모님이나 가족들 가까운 사람에게도 의학 관련된 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나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사도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의사분들도 이게 서비스직이구나. 맞아요. 왜냐면 이게 그 어떤 서비스직보다 그 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도 이분이 좀 상처받지 않게 이걸 잘 얘기해야 되는 그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도 네네. 굉장히 주변에 뭐 친척이라든지 뭐 아버님 아시는 분들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 그쵸. 것들을 그러면은 굉장히 또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접점이나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물어봤던 거에 질문하듯이 좀 친절하게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저만 해도 아까 이렇게 세 분 모셨을 때 아까 네. 밖에서 제가 인사로 봤을 때 저도 바로 보자마자 물었잖아. 아, 요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바로.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네. 수 없는 의사라고 하면은 질문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을 쉽게 답해줄 수 있는 콘텐츠를 하자 해서 시작을 하신 거고 예. 그러다 결국 물 광고까지 그걸 또 다 아셔가지고 어떻게 다 예. 보셨구나.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막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환자한테. 네네. 그때는 좀 어떤 내과에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네. 저희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희망을 주면서도 현실적으로도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족분들 어떤 그 집안의 분위기도 봐야 네네. 되고 환자분의 상태 이분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가족하고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단어나 어떤 그 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다가가요.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네. 자, 홍수란 민다혜님이 의사쌤들도 똑같이 출근하기 싫으시죠? 월요병 있나요? 주셨는데 갔죠? 월요병 장난 아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재병원이잖아요. 네네. 저는 월급 받는 의사 아니고 네네. 재병원 잘 되면 본인이 잘해야지 잘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출근하기 싫어요. 진짜 내 병원인데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병원 오셔서 일하기 힘들어요, 지쳤어요.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 제 병원인데도 저도 오늘 출근하기 힘들었다고. 다 그거는 괜찮은 거다. 월요병 이거 좀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병인지. 월요병이요? 네. 당연히 설명할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병명이? 이게 병명으로는 좀 어려운데 이제 뭐 월요일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좀 번아웃 신드롬일 수도 있고요. 그럴 것 같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닐까? 갖다 붙이기 나름. 뉴스를 봤는데 예.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일요일도 일하면은 그게 좀 충격이 덜해진다. 이거를 뉴스로 봤거든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서 진짜. 그런 걸 보도를 했어요. 예. 그거 보면서 되게 분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예. 맞는지. 그러면 월요병은 아니고 그냥 하루 그냥 일주일 내내 기분이 나쁘겠죠. 그냥 온종일 병. 월요일은 힘들진 않고 일요일도 힘들고 또 토요일도 힘들고 금요일도 힘들겠지. 매일 힘들고 뭐 치료는 되는 것 같아요. 치료 되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래도 치료는 된다. 치료는 된다. 월요병은. 자, 2980님 닥프쌤들 환자가 아닌 일반인 만날 때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 습관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게 오진수 선생님이 10cm에 콘서트 듣자고 이래서 10cm이요? 이랬는데 그거는 근데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병원에서 주로 쓰는 그런 말이니까 cm. 그게 센티미터라고 안 하고 cm이라고 해요? 예.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네. 예. 근데 저도 cm이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10cm 된 뭐 어떤 종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10cm, 2cm 이렇게 말하니까 1cm 깊이의 상처 뭐 이런 밀리는 거. 어떻게 밀리미터는 뭐라고 해요? mm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거 그냥 밀리미터라고 해요. 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면 외국도 CM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건 저희가 견문이 짧아서. 미드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왜냐면 네. 듣지 않고 자막을 봐야 되니까. 네. 저는 또 직업병 그거 하나 있어요. 그 수술 가운을 입을 때 보통 우리는 앞으로 입거든요. 네. 그렇겠지. 이렇게 앞으로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용실을 가면 가운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들고 들어주시면 네. 제가 앞으로 들어가요. 아, 아 진짜 당황하겠다. 어, 그러면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 아, 보통 그치, 이렇게 그치. 뒤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가니까 아, 특히 진짜. 염색 같은 거 할 때 직업병이구나. 네, 근데 사실 뭐 정신과 의사로 그렇게 뭐 수술방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수술 안 하신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근 10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10년이 뭐 더 됐지. 어. 근데 제가 이거를 너튜브에 콘텐츠로 올려서 얘기했더니 네. 댓글에 이제 특히 뭐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공감한다고 수술방 간호사분들도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네.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앞으로 싶을 놓고 싶다라는 나도 모르게 아~ 할 뻔하다가 이제 뒤로 한 적은 있는데 어, 약간 당황시키려고 상대방이 그렇지 어, 장난꾸러기 얼마나 놀랄까. 아니 창현쌤은 꽤 그래도 수술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수술은 하지 않고요. 네. 가운 같은 걸 입고 제 시술 같은 건 한 적이 많죠. 네. 이제 중심 정맥관 같은 어~ 거라든지 뭐 골수검사 같은 것도 하니까 네. 네, 뭐 저도 뭐 수술은 안 하죠. 시술. 네. 이비인후과 약간 저희는 뭐가 있을까요? 수술과니까 고기 구울 때 네. 보통 고기 구울 때 집게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보통 네. 그렇게 잡잖아요. 네. 근데 수술 기구는 다 연필 잡듯이 잡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저 우리과 회식할 때 보면은 네. 그 외과나 다 회식할 때 네. 보잖아요. 그럼 다 집게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아 고기를 이렇게 쥐고요? 이렇게 쥐어요 이렇게. 아 진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고기 구울 때 왜 이렇게 집게가 딱딱하게 아. 만들었을까? 오.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 편하게 아, 이렇게 잡더라고.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기하다. 어 그렇겠네. 수술할 때 이렇게 핀셋 같은 거 네, 이렇게 잡으니까 항상 섬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이렇게 연필지지 잡아가지고 와 이거 처음 알았어 진짜로. 저도 오 재밌는데요? 네. 오. 자 1322님이 저희 누나가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한다면서 조카를 의사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정말로 집안에 의사는 한 명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안에 공무원 한 명, 의사 한 명, 법자라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 세 명을 낳아야 되네요. 그러게요. 만만치 않은데. 뭐 사위나 며느리도 있으니까. 예. 어때요?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어야 한다. 저는 이거 그래도 약간 있으면은 진짜 최고다.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어머니가 뭐 건강검진 나오면 네. 우창윤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아버지가 또 비염 으로 네. 좀 힘들어하실 때 이낙준 선생님한테 또 처방받고 이래서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두 분도 약간 공감하시죠? 의사가 있는 건 좋은 거다. 있으면 훨씬 편하긴 한 것 네. 같아요. 특히 부모님 나이 들어가실수록 맞아 맞아. 어렸을 땐 몰랐었는데 나이 드시면은 좀 더 맞아. 어렸을 땐 사실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저 주변에 네. 아는 형들 중에 이제 의사분들이 계시면은 처음에는 어 그냥 의사형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약간 은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급할 때는 진짜 은인 같은 맞아, 느낌이 맞아. 받고 예. 그러면은 선택권을 드릴게요. 집안에 공무원, 의사, 법 관련된 사람 셋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면 각자 아, 누구를 한 명밖에 못 한 명, 한 명, 한 명. 저는 의사 할 것 같아요. 오 낙준 쌤은 의사. 아니요 저 우창현. 우창현. 아 창현 쌤은 의사. 네, 창현 쌤. 저도 의사 할 것 같아요. 오 진승 쌤은. 어 저는 연예인 하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넌 진짜 좋겠다.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끌어. 그럼 저 좋긴 하겠다. 이런 걸 정신의학적으로 뭐라 할까요? 어. 그러게요. 헐리우드 스타 워너비 증후군 이런 거. 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조니 뎁 증후군 이런 거. 아, 조니 뎁 증후군.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네. 창현 쌤이 신청해 주셨어요. MRE의 2000인데 이 이유는? 아 이거 할 때 옆에 와이프가 있었는데요. 네. 뭐 할 노래 있어 이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저랑 뭐 2000년 초반에 만났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이야기 뭐 하면서 예. 또 그 당시 이야기가 또 책에 있어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신청곡을. 와 근데 진짜 사랑꾼이시다. 그러게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로맨틱 되게 일상이 사랑이네. 아, 아닙니다. 혹시 듣고 있을까봐. 안 힘들어요? 같이 일하면 징순쌤?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따로 있을 땐 이렇게 안 하고 좀 대외적으로만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려고 하죠. 조작? 2002년에 사실 고3이었어요. 2002년에 뭐, 알지도 못했어요. 어, 알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뭐 갑자기 2005년인데요. 비슷한 노래를 하니까 뭐 그쯤이니까. 사귄 거는 뭐 2017년. 그쵸, 이거는 무슨 예능을 기대하나? 뭐 부부 예능 같은. 아 부부 예능. 이게 또 SBS 왔다고. 아, 동상이몽. 어, 이게 참. 야, 근데 모든 걸 방송으로 엮는 선생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딘딘 증후군이 있네. 예, 딘딘 증후군. 자, 저희는 그러면은 그 러브 스토리의 곡이죠. 엠마리의 2002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자, MRE의 2002 듣고 왔습니다. 박아름님이 낙춤쌤과 너무 대조되는 선곡이라고. 한 분은 정말 책 홍보, 한 분은 정말 사랑 홍보. 나 이렇게 사랑해요. 공적으로 알리기 위한 선곡. 왜 홍보가 네. 필요할까요? 오, 진짜 사랑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네요. 어쨌든 둘 다 홍보였네요. 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책과 가정을 홍보하네요. 네. 진승이는 그러면. 자, 혹시 방금까지 이렇게 질문 받은 분들 중에 책 보내주고 싶었던 분이 계신지? 예, 저도 많습니다. 뭐 예. 집안에 의사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1322님. 예. 벨라 고릴라로 벨라 파크 두둘님이 와 시간 진짜 잘 가네요. 이분도 그분한테 드리고 싶다고.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 질문은 방금까지 질문 한 분들 중에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 방금까지 한 분 중에. 예. 없나 봐요. 저는 이분 네. 이분 드리고 싶어요. 엔히나 0004인인데요. 네. 헌혈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헬프님이 계셔가지고. 오. 네. 아, 저희 영상을 보고 헌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건 좋은 거네. 네. 이다경님. 네. 헌혈이 요새 진짜 필요하거든요. 병원에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그 네. 수혈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창 선생님은 근데 정작 헌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셋 중에 헌혈은 우리 둘만 하죠. 왜요? 타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못 해요. 있으면 못 합니다. 아,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못 해요. 네, 무조건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간약, 네. 간 보호제나 뭐 이런 거. 뭐 우르사나 이런 건 괜찮아. UDCA나 네. 이런 건 네. 괜찮은데. 네. 우창 선생님 먹는 약이 이제 탈모 약이라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건 예, 그렇죠. 아, 그건 안 돼요. 예. 네. 저희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몬제여가지고. 예. 아, 그래요? 예. 프로페 이런 거 먹으면 네. 안 되는구나. 특히 네. 여아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정작 헌혈을 못 하시는 분이 헌혈하는 분에게요. 아, 왜냐면 뭔가.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면은 정말 네. 두 팩 헌혈을 처방을 하면은 네. 한 팩밖에 안 올라와요. 아~ 정말로 피로해서 처방을 해도 그렇구나. 요새 매일같이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진짜 저도 얼마 전에 막 이렇게 DM으로 막 와가지고 보니까 네. 너무 급한데 지금 피가 수혈이 없는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서 좀 헌혈을 할 수 있으면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한 달 정도 약을 끊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진짜 너무 큰 희생이다. 그러니까 모발과 바꾼 거의 이거는 까지 붙잡고 있던 거 다 놓는 거잖아. 찐 의사죠, 그럼. 나 괜찮아. 거의 열팩 헌혈하는 느낌이죠. 진짜. 진짜. 좀 해줘야 예, 진짜. 한 달 끊으면 그러면은 1322님이랑 이낙영님에게 선물 드리고요. 2914님이 제가 어디선가 들은 건데요. 다이어트하면서 곱창 대창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큰 무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창윤 쌤 이거 진짠가요? 제발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진실일지. 이게 한 번씩 드시는 건 당연히 괜찮아요. 뭐 내가 하루 다른 식사를 정말 건강하게 네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것도 좋은 지방 맞춰서 드신다. 그러면은 네네. 괜찮은데 매일같이 드시는 것들이 이런 이제 대창이랑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양상의 음식들을 드신다면은 이건 체중과 관계없이 네. 이제 뭐 내장 지방이 좀 안 좋아지신다든지 정말 좀 대사적으로 안 좋아질 수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의사 선생님들이 어그로 끌기 좋은 썸네일이잖아요. 한 번만 먹어도 나아져요. 뭐 그런 건 없죠 사실. 이런 거 네. 다이어트 할 때 곱창 대창 먹어도 돼요. 이런 네. 썸네일 그럼 누르고 싶잖아. 네네네. 근데 막상 먹어보면 잘 조절해서 드시면 네. 한 번 정도 드셔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네. 막상 보고 나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예. 그 와중에 또 한 마디씩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넣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진실이고 이건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진숙 씨가 진승 쌤 말 예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편한 사람에게 욱하고 늘 후회해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진승 쌤 빼고 예. 나머지 두 분이 보셨을 때 오진승 선생님 좀 욱하고 막 이런 건 없으신지? 오진승은 진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진짜. 사실 친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예. 진짜 말을 예쁘게 하는 분인가 봐요. 가면을 벗지 않아. 술도 좀 막 자주 드셔보셨어요? 술 드시면 좀 달라져요. 나 약간 가면 벗은 거 한 번 네, 봤는데 술 드시면 달라져요. 술을 먹으면 벗어요. 술 먹으면 벗어요. 벗고 마셔요. 저희가 그 라디오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이제 회식을 진하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제작진들하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저랑 둘이 저희 집에 가서 더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근데 그때 실수로 가면이 살짝 벗겨지더라고. 남의 집에서 가면이 있구나. 근데 다행인 건 저도 기억을 잃어서 다행이네요. 둘 다 그날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가면은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면을 안 벗고 살 수 있는지. 일단은 뭐 많이 연습을 하고요. 저는
좀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나쁘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단어를 좀 쓰려고 하고 좀 말을 좀 확실히 줄이면 예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말수를 좀 줄이면. 네, 말수를 좀 줄이면. 근데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아요? 말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점점 줄여간 거. 아, 이게 줄인 거예요? 예전에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쟤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떨거라 그런 얘기를 약간 많이 들었죠. 클리셰처럼. 예. 그러면 진짜 말 많은 건데.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그쵸? 예. 6108님이 선생님들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이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 책 하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네요. 내과 선생님으로서 이건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음료수 마시지 말라 그래요. 진짜 딱 하나 한다면은 뭐 이온음료가 됐든 뭐 다른 이제 그 단 음료수 있잖아요. 됐건, 네. 탄산수는 괜찮아요. 물도 괜찮아요. 네. 다만 이런 좀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수만 마시지 말자. 왜요? 이게 그런 단당류가 들어가면 바로 지방간이 되고 그래요. 진짜? 살도 찌게 되고 그리고 그런 단맛에 익숙해지면은 더 단 거를 찾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바꿔도 굉장히 달라져요. 가해 주스도 안 되는. 보통 거기에 시럽을 넣어요. 빼고 달라고 해야 돼요. 와 대박이다. 제로는요? 제로는 괜찮기는 한데요. 네. 그것도 단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땡기죠 단맛이. 그쵸. 그 단맛을 먹다 보면은 다른 종류의 단맛도 계속 찾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집에 아이들이 절대 못 마시게요, 아이들? 저는 잘 안 줘요. 진짜. 좀 철저한 거 같아요. 네, 저희는 거의 물밖에 안 줘요. 진짜. 애들이 얼마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마실까. 아직 세 살이어가지고. 혹시 선생님 없을 때 몰래 막 마시고 있을 수도 있어. 네. 아니. 낙준 쌤은 저는 지금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이거는 하지 마라. 계속 이어폰 끼고 계시는 걸 보면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어폰을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네. 90년대까지만 해도 10대에서는 난청검사를 안 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는 하도 이어폰을 쓰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10대에서 난청이 한 10%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10대, 20대가 만약에 노인 인구가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난청이 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항상 안 낄 순 없고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 볼륨을 조절하고 쓰는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네. 이럴 때는 절대 쓰지 말고. 진짜요? 왜냐하면은 바깥의 소음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네. 내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은 네. 음량이 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귀가 다 망가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어때요? 노이즈 캔슬링은 사실 같은 음량으로 듣는다고 생각했을 네. 때는 훨씬 좋기는 한데 행태가 네.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은 같은 환경에서도 더 명료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다른 이어폰이면 차라리 아씨 너무 시끄러운데 그냥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귀를 계속 손상을 시키긴 네.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이어폰이든지 간에 시간을 줄이고 음량도 줄이고. 하루 몇 시간 정도? 저는 최대 1시간? 2시간? 뭐 많이 쓰는 사람 2시간? 라디오 그만해야 되나? 어떻게? 저희 센터가 갈 곳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듣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음악 종류가 좀 이제 하면은 신승쌤은 가면을 벗지 마라? 저는 뭐 규칙적인 수면 수면이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병원 오면 잠 잘 주무셨어요? 물어보는데 시간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미니멈 몇 시간이에요? 보통 6시간 이상은 그래서 저도 항상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이거를 저는 거의 루틴처럼 지키는데 죄송한데 지금 12시 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새벽 2시 넘어서 자면은 막 10시간 잘 수 있어도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급적이면 너무 이제 수면을 보면 네. 6시간에서 8시간대가 수면 사망률이 제일 낮거든요. 네. 근데 적게 자면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사망률 높아질 것 같잖아요. 네네. 많이 잘 때도 사망률이 높아져. 진짜.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어떤 적정 수면.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그 수면 시간을 해 주는 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잠을 잘 자라. 예. 그리고 이제 단 음료. 예. 음료를 웬만하면 좀 먹지 마라. 그리고 노래 이제 이어폰을 헤드폰은 괜찮나요? 헤드폰이 좀 더 낫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줄이는 게 좋죠.
자, 좀 전에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린 분 중에 이제 책을 보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예. 이거 보시고 좀 한 예. 분씩 선생님들 한 분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예, 왜냐면은 지금 책을 드린다 그래서 오셨는데 책을 너무 안 드렸어 우리가. 아~ 예. 뭐 우창 선생님 두 분, 이낙준 선생님 두 분 뽑아주시죠. 네. 저는 의사 쌤들도 똑같이 출근하기 싫으시죠? 아 월요병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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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980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언어 습관 에피소드. 이거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곱창대창 질문 너무 재밌어서 네. 그거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이고 있어. 이제 된 것 같아요. 예. 네.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역시, 역시 예. 스승님이다. 아, 예. 딱 다르다. 다르시다. 예. 아,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마법사. 예. 되게 재밌다. 김혜정님이 딘딘디지 오늘 세 분 앞에서 다시 한번 로고송 약속 선언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닥터프렌즈 그 뭐였지 80만 되면은 80만. 와 제가 로고송을 제작을 해서 네네. 이제 진승 쌤이 부르는 거를. 랩 버전이요. 아 이거는 빈지오로 해가지고 큰일났네. 빈지오 이거 네. 우리가 저희, 누를 끼치겠어. 네. 저희 버전 두 개 안 될까요? 혹시? 아니면은 혹시 세 분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죠. 괜찮으시면 스튜디오에 가서 메이킹 필름까지 찍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진생이가 왜 이렇게 신나서 괜찮죠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노래, 궁금하긴 한데 노래를 진짜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이 랩이야 랩. 랩하는 것도 저희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랩도 왜 그러는 거야? 네. 센터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방송 욕심이 막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 나가려고 그러나? 아 진짜 제가 진짜 80만 되면은 너무 해주겠다 좋아요. 했거든요. 제가 만들고 진승쌤이 부르겠다 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하죠. 진짜 너무 세 분이 코러스 넣는 거 뭐 아 두 분이 코러스 넣는 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고 좋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면 네. 저희 시키면 하겠습니다. 네. 20세기 그거잖아요. 20세기 네. 최고의 스타. 최고의 네. 스타니까. 대한민국 네. 최고예요. 아, 네. 정말 네. 와, 좋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참 미치겠네요. 자, 이렇게 한 시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시간 너무 빠르셨는지. 와, 벌써 한 시간이에요? 네. 어떠셨어요, 우창우 쌤? 아, 처음으로 저 딘딘님과 함께 방송 해보니까 오진선 쌤의 이야기를 알겠네요. 네. 역시 확실히 배운 분들은 진짜 다르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가 네. 왜 함부로 예능에 나가면 안 되겠다고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네. 배울 게 많죠. 우리 센터가 여기서 많이 배워야겠네. 네. 1년 배웠는데 아직 안 되네요. 아 제가 볼 때 한 앞으로 1년 정도만 더 수련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병원 안 가지 않을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될까요? 전화가 월화수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원하고 가끔 이제 방송에서 터져서 방송 병원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4일 방송하는 분들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택하셔야 돼요. 조금 아니요? 둘 다 할 순 없네요. 멋있다 선생님. 아 선생님 진승쌤 어떠셨어요? 오늘 친구분들하고 다 같이 나온 건 처음이니까 저도 이제 딘딘 뮤지컬 1년 됐고 저도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자리 만들어줘서 오늘 또 너무 재밌게 한 것 같고 또 청취자분들이 사실 월화수목금은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히든 캐릭터는 나는 또 영화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요일도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이게 고릴라 문자가 이게 월요일 많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려놔야 돼요. 진짜 관계자들은 네. 이런 걸 보내지 않고 듣는단 말이죠. 듣는구나. 진짜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다르다. 더 좋은 진짜. 콘텐츠로 제가 눈앞에 보이는 걸 쫓지 마세요. 진짜 일일 비하네. 구독자 지금 막 80만 공약 이런 거 할 때 아닙니다. 지금 100만 넘기면 뭐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 이후 거를. 네. 선생님이 방송에서 터지면 100만 금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80만 얘기할 때 안 만들어주시려나 80만도 100만 이야기하실까 봐 80만도 금방입니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책 홍보 대표로 한 분이 하시고 우리 센터를 아니 그 2년 만에 쓰신 분 네. 제일 오래 썼잖아요. 네. 네. 뭐 저희의 이런 티키타카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뭐 아주 진지한 얘기보다는 좀 정말 생활 속의 팁이라던가 저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책이니까 절찬 판매 중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모르죠. 이웃집 의사 친구 닥터 프렌즈. 이웃집 의사 친구들 닥터 프렌즈. 예 맞습니다. 와 낙준 선생님의 째려보는 눈빛. 째려보는 무섭네. 카리스마가. 예 무섭네요. 예. 자, 세 분 보내드리면서 끝곡은요. 닥프 센터죠. 진승 쌤 신청곡이에요. 이도와 파라솔의 벌써 1년. 예, 벌써 1년. 쓰리생에 나왔던 또 노래고요. 예. 예, 벌써 1년 딘딘의 뮤지컬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오진 선생님 이런 약간 로맨틱함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진짜 잘하는 거 같죠. 이거 잘하네요.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이거 진짜
그렇게 손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팔이에요, 내가. 아, 진짜 선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땀이 안 보고. 죄송해요, 땀이 많아서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진승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미드워 파라솔의 벌써 1년 들으면서 저는 세 분 보내드리고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 많이 파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